안녕하세요. 피규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뷰 진행에는 재룡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닉네임 미아우치 랭게님께서 보내주신 넨드로이드 미아우치 랭게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닉네임에 딱 걸맞는 상품. 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네,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작 캐릭터의 느낌을 잘 살린 넨드로이드 조형 볼 수가 있겠고요. 부속 파츠 중에 집중성 파츠가 있어요. 그것 덕분에 상당히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다른 상품에서 써먹을 수 있는 호환성 높은 파츠로 아주 뛰어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스탠드 구조가 다른 넨드로이드와 다르게 이 등에 메고 있는 란두셀의 봉 형태로 꼽는 형태라서 이게 아참은 부러질 것 같은 약간 아슬아슬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 낸도 스탠드 같이 좀 튼튼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이러한 점들 모아서 9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4년 11월, 가격은 3,889엔, 세금 포함하면 4,200엔인가? 네, 그렇죠. 시골 생활 코미디 애니메이션 논논비요리의 미아우치 랭게 랜드로이드 제품이고요. 통상 얼굴, 호기심 왕성한 흥분 얼굴, 극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카파 얼굴, 뭐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리코더, 너구리, 란도스에도 여러 가지 옵션 파츠와 집중성 플레이트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당 캐릭터 미아우치 랭게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초등학교 1학년으로 긴 머리를 노란 머리로 묶어서 트윈테일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끝말마다 이응 받침을 붙이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어린애다운 솔직한 성격이지만 또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엄청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으나 미소나 웃는 얼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이라고 하네요. 응이면은 했냐능 이런 거야? 그런 거죠. 아. 번역을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일본어 어투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그러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독특해. 독특합니다. 이랬냐는 저랬냐는 되게 오독같잖아. 애가. 네, 아무튼 상당히 독특한 캐릭터 미아우치 랭게 설명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넨드로이드 랭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논 비율에 등장했던 미아우치 랭게 랜드로이드 제품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극중에 나왔었던 이 랭게의 모습에 참 아기자기하게 랜드로이드 사이즈로 잘 축소화시킨 모습입니다. 트윈테일뿐만 아니라 요 머리 위에 솟아있는 흔히 말하는 그 바보털이라고 많이 부르는 약간 더듬이 형상, 이러한 머리카락까지도 충실하게 또 구현이 되어 있고요. 트윈테일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뭐 방향 조절도 가능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 다운, 어린아이 다운 이러한 복장 조형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부속 파츠로서 일단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란도셀을 메고 있는 가방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 얼굴 표정도 그렇고 참 극중 캐릭터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앙증맞게 생긴 이러한 초등학생 캐릭터 형태로 일단 외형 조형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도색도 뭐 딱히 미스나인 부분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기가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 예, 밖에도 좀 전시하신 것 같아. 제품 색깔이 살짝 묘하게 약간 발에 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구입하셨으니 전신해야죠. 네. 미개 바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뭐 도색 자체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외형은 이 정도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부속 파츠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속 파츠로서 자, 이게 좀 부속 파츠를 자 좀 빼내보고 일단 여러 가지 이제 포즈에 사용할 수가 있는 각종 팔 파츠들. 이거 뭐 있어요? 보통? 무슨 포즈라고 하기 좀 말로 표현하기 좀 미묘한데 막 화이팅 하는데 어울리는 포즈. 이게 팔 여기가 딱 하고 있는 거기에 써먹기 좋은 이렇게 굽어 있는 팔 양손 들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 리코더를 불고 당겨서 그것을 연출하기 위한 리코더를 잡는데 이렇게 부는데 표현하기 좋은 양손. 팔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 아니 보통은 랜드로이드 이 정도 들어 있어요. 좌우 팔 이렇게 4종. 그리고 특이하게
어 귀엽다. 너구리가 들어 있습니다. 귀엽다 귀엽다. 예, 극중을 잠깐 찾아봤는데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 극중에 나왔던 너구리. 너구리 같은 경우에도 뭐 귀엽게 조형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참 통통하게 잘 생겼네. 포동포동하네요. 예. 뭐 얼굴 좀 더 귀여움하게 잘 생겼고요. 가동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가동은 되지 않고요. 예, 이렇게 장식을 써먹을 수 있는 이러한 너구리 파츠가 또 부속이 되어 있고, 교체용으로 손, 예, 써먹을 수 있는 작은 손 하나가 또 이렇게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팔도 교체면서 손도 교체야? 뭐 앤드로이드가 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얼굴 교체용 파츠들이 존재를 하고요. 일단 기본 얼굴, 예, 삼각형 입이 특징인, 예, 카파 얼굴 보통 말하는, 예. 역삼각이네요. 예, 삼각형 입을 갖고 있는 이 얼굴과, 예, 홍조를 띠고 있고 이제 리코더를 부기에 딱 좋은 이 삐죽 나와 있는 입 형태. 입이 없는데 무슨 뾰족 나와? 입이 없죠? 요 밑에 요고. 에. 아니라고 본다. 리코더를 물고 있는 표정용 파츠입니다. 예, 이따가 아. 잠깐 바꿔보면 알겠지만, 예, 리코더를 물고 있는 표정에 어울리는 써먹기한 이러한 얼굴 파츠 하나가 있고요. 호기심 왕성한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이 표정 좋다. 네, 요 얼굴 표정 이렇게 3종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 표정 교체는 뭐 다른 랜드로이드 제품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앞머리 제거하고 머리를 분리를 해주고 요거로 바꿔봅시다. 다시 재조립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얼굴 표정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이제 팔 파츠도 마찬가지로 떼서 교체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속품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교체용 다른 랜드로이드 마찬가지로 교체용 써먹을 수 있는 목 조인트 하나 더 예비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부속 파츠로서 란도셀, 예, 등에 메고 있는 책가방, 뭐 아이다운 아주 귀여운, 예, 구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약간 얼굴을 빼야지 되는 게, 아, 책가방이 또 얼굴을 빼야 돼요? 책가방을 매는 구조가,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끈이 완전히 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어깨에 걸쳐 있는 형식이고요. 양복도 아니고, 예, 등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고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랭게에다 책가방을 매실 때는 머리를 빼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도무지 머리가 꼽히는 상황에서 어깨를 감싸서 들어가는, 네, 이러한 조인트 구조가 좀 끼우기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냥 빼고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이 란도셀의 중요한 역할은 스탠드 지지대를 여기다 박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예, 뭐, 원래 보통 이제 일반적인 앤드로이드가 등에다가, 예, 박는 형식이기 때문에 등에 책가방을 메고 있으니 그렇다고 책가방에 구멍을 뚫을 순 없잖아요. 하긴 그렇죠. 겉부분에다가 뚫기에는 좀, 예, 아깝죠. 그렇다고 해서 애 뒤통수에다 뚫기도 참 그러하고. 그러네요. 예, 그러한 점들을 참 고려해서, 예, 선택을 한 요소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아무래도 이 길이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아요. 많이 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지를 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지탱해줄 게 따로 없어요. 아, 진짜? 그럼 발이 떠있고 흔들흔들해도 그러면은 그런 거죠. 예, 이 상태로 딱 고정이 돼 있어서 상관없지만 만에 하나 이게 흔들렸다. 아하. 흔들렸는데 넘어간다 하면 아참은 부러질 것 같은, 예, 물론 내구성이 아주 약하지는 않겠지만, 예, 약간 위로한 위험성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랜드로이드 스탠드와는 다르게 좀 얇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점, 예, 그러한 점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베이스는 다른 랜드로이드 제품하고 동일한, 예, 사각형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 아, 이게 배경이 투명해서 보이려나 몰라 이게. 아까 설명에도 나왔었던 집중선 플레이트. 집중선. 강요받는 것이다. 색깔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배경으로 색깔용으로 잠시 박스를 좀 깔아놓고요. 자, 요렇게 되는 집중선 플레이트. 와, 강요받고 있네요. 네, 요거 또한 이제 요 랭게를 잠시 빼서 앞쪽을 한 칸 당겨주고, 스탠드에다 꼽을 수 있도록, 예, 연결 파츠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앤드로이드 파츠 스탠드에다 맞춰서 꼽아주고, 앞에다가 으, 뭐 어딨니? 자, 끼워서
세워주면은 예, 이제 이렇게 집중선을 딱 하면서 장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잘 눈에 띄진 않지만 예, 이런 식으로 집중선 머리 뒤로 쫙 펼쳐나가는 만화의 한 장면 연출하기 좋은 그러네요. 예,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조금 잔실할 수 있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선 파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랜드로이드 스탠드에도 다 호환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제품 갖고 계시면 이제 막 돌려가면서 써도 충분히 써먹을 수가 있는 그러한 파츠로 볼 수가 있겠죠. 애초에 랜드로이드 자체는 그 조합하고 그런 맛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러한 뒷배경에 써먹을 수 있는 파츠는 정말 좋습니다. 예, 그런 게 들어있는 제품이 의외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나름 유니크한 구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성품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을 바꿔봤어요. 네, 집중선 플레이트가 잘 보이도록 검은 배경으로 바꿔봤는데 강렬하다. 좋네요. 네. 자, 랜드로이드로 등장한 미아우치 랭게이입니다. 뭐 귀여운 초등학생 캐릭터이다 보니까 이 랜드로이드에 더욱 어울리는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부속품 면에서는 다른 랜드로이드와 비슷한 구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얼굴 표정도 극중 장면을 재현하기에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뭐 특징적인 란도셀이나 리코더 등의 파츠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뭐 다른 랜드로이드에 적용하기 좋은 이 집중선 파츠가 상당히 유니크한 이러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구성이나 다 괜찮은데 이 스탠드 연결 구조가 이 얇은 봉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 기존 랜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봉이 좀 많이 두껍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파손 걱정은 안 되거든요, 스탠드에서.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드 봉 형태가 좀 부러질까봐 약간 걱정이 조금 됩니다. 뭐 그런 점만 아니라 그러면 무난하게 괜찮은 이러한 구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 주신 미아우치 랭게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아우치 랭게님. 미리 보고 계시네요. 네, 혹시라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이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집중선이 좀 더 커서 사람도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어. 뒷배경을 얼굴 뒤에? 나 그거 해보고 싶단 말이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 만드시죠, 그러면. 그냥 만들고 말지. 네, 참 재밌는 구성이 돋보이는 네, 미아우치 랭게였습니다. 자, 저희 피겨올레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